좋아요. M14DMR 네,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PG 로켓 좋았어 좋았어 다시 필요 없어 RPG 로켓 로켓은 또 로켓 이건 발사되고 로켓 자체가 필요하겠죠? 좋았어 와우 야 이거 엄청 세네 다시 장전에 쏠 때까지 시간이 좀 꽤 필요하네요 자 나무에 대고 자 조준하고 써야 되구나 나무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버렸어 돼지들 딜레이가 좀 많은데 바로바로 쏴지지가 않네 자 다시 한번 마을에 지난번에 아니네 여긴 다른 마을이네 평화로운 마을이네요 집에다 용암을 키우고 용암을 갖다가 부어놓고 평화로운 오후 저녁을 즐기고 있죠 저녁밥을 먹고 자 유리창으로 이 평화로운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자 너네들은 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야 봐줄 수가 없어 자 시원하지 이제? 아 근데 이게 너무 딜레이가 자 어둡다 자 앞쪽에 다시 로켓포가 끼워진 다음에 자 마을을 박살내자 지붕이 어느 정도 커버 해주는데? 야, 이 집 왜 이렇게 튼튼해? 마음에 안 들어. 오, 도서관인가 봐. 자, 문은 나오고. 자, RPG. 좋아요, 이 정도로. RPG는 저희 공산권 국가에서 많이 쓰던 그런 로켓포라. 또 그런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M1911 이게 저거 아니야? 콜트 아니야? 콜트? 그리고 총알은 피스톨 아머 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어? 네가 그늘에서 쉬고 있었구나 자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어 빵이 있었어 자 훔쳐 다이아몬드 사과 총알 총알을 도망간다 야 너 씨 친구가 죽고 있는데 혼자 도망가? 어디로 갔지? 자 이런 그냥 권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M1911 자 오늘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있네 자 됐어 이건 됐고 자 이제는 이거 뭐야 듀얼 M9 아 이건 쌍권총 좋았어. 쌍권총도 결국은 총알은 똑같겠죠? 아, 이거는 조준은 안 되고 이것만 되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릴로드가 안 돼. 오, 얘들 봐.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죽기 전에 춤이라도 한번 쳐보자고. 볼까, 쌍군총을 어떻게 들고 있나? 아, 저렇게 양손에. 이제 무강박해졌어, 살인해. 어, 총알이 없어. 너는 살려주지. 너는 운이 좋구나. 총알이 없었어. 자, 이것까지 했고요. 이 다음에 레밍턴 M47. 이게 샷건이죠? 샷건 총알 좋았어. 옷을 한번 볼까? 샷건. 아, 샷건은 조준이 안 돼. 원래 샷건은 이렇게 정확하게 쏘는 총이 아니잖아요. 산탄 총이니까 저 총알 안에 여러 개 그런 조그만 구슬이나 그런 게 들어있어서 광범위하게 살상하는 그런 총이잖아요. 자, 돼지, 너에게 총알을 박아주지. 와, 이거 세다. 야, 이거 센데? 좋았어. 다시 한번 서바이벌. 자, 서바이벌. 밤으로 가자. 아니, 밤으로 가자니까. 자, 나타나라 빨리. 근데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좀비 영화나 게임 보면은 좋았어. 첫 번째 상대. 오, 두 방. 좋았어. 다 온다. 오, 한 방. 야우. 야, 레밍턴 엄청 센데? 자, 너희들 말고 이제 활쏘네나. 거미. 자, 이렇게 화살을 피해야죠. 와우. 자, 언제든 이제 릴로드 할 때, 예, 재장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좋았어. 자, 저기 투구 입고 있는 장교죠, 장교. 빵. 오. 오, 역시 장교는 쎄. 아, 얘 한 방에 죽는 게 아니구나. 오, 얘 조금 화났어. 오, 좋아요. 아, 좋았어, 좋았어. 그만. 다시 낮으로 가고요. 지금 산탄 총까지 했죠? 레밍턴. 예전에 이거 비비탄 나가는 총으로 참 재밌게 놀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레밍턴에서 한 발이 나가는 건 좀 그렇구나. 자, 이번 거는 SPAS-12라는 총인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떤 탄창이 필요하지? SPA. 이것도 저건가? 아, 이것도 산탄총이군요. 근데 총이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요. 네. 총의 모습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쏘고 노는 거지. 아, 근데 이거는 반동이 장난 아닌데? 다시 한번 싸워볼까? 자, 나타나라. 여기 넓네요. 아주 좋아. 결전을 벌이기에 아주 좋아. 어, 근데 에너지가 없다.
먹어도 에너지가 타진 않는 거야. 자, 니들이 안 온다면 내가 직접 가주지. 좋았어. 어, 이거 되게 세네요. 예, 레밍턴보다 이게 조금 더 센 것 같아. 여기 왜 이렇게, 어, 다 모여있어. 자, 에너지가 지금 없지만, 와우. 자, 총소리를 들었죠? 자. 오, 탄자. 자, 쟤네들은 눈이 반짝반짝여가지고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네. 마치 어두운 곳에서, 예. 이제 군대, 아, 군대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있지만, 밤에 아주 깜깜한데, 여기 이제 서울이나 근교 말고, 강원도라든가, 진짜, 밤 되면 불빛도 없는 곳, 그런 데서, 누가 밤에 담배 한 대 딱 피잖아요? 그러면 엄청 밝아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산에서 그렇게, 적이 별로 없다. 예. 산에서 아주 깜깜할 때 있잖아요? 이런 달빛도 없고, 그럴 때, 담배불이 한 14km? 15km? 그런 데서도 보인대요. 자, 이것까지 됐어. 좋았어. 낮으로 가고, 크레이트 모드. 자, 어디까지 했죠? 다 해봤나, 이제? 아, 이거는, 어, P90. P90을 직접 만들어보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수류탄하고, 나이프. 수류탄은 마지막으로 하고요. 수류탄 아주 재밌거든요. 아이, 뭐야. 자, 칼. 자, 칼로 아주, 숲으로 가서 직접 맨몸으로. 여기 돼지밖에 없어. 자, 내가 왔다. 푹, 푹, 푹. 돼지. 아, 배고프다. 잘 안 죽어요, 근데. 일로 와. 너 여기 숨어 있었어? 아, 되게 불쌍하다. 죽여줄게. 어, 내 칼 너무 약해. 도대체. 아, 얘를 이렇게 잔인하게 하면 어떡해. 아, 도대체 칼빵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죽는 거야. 아유, 칼. 던져, 던져. 어, 던지는 게 훨씬 세구나. 어, 나무에 돼지가 있어. 좋았어. 어, 칼은 던지려고 있군요. 예. 근데 이 포물선을 딱 생각해서, 예, 던져야 돼요. 좋았어. 아, 잘 맞으시죠? 좋았어. 아, 좋네. 아, 칼은 직접 들고. 어, 자, 이거 내가 제가 오리라고 했다가, 예, 닭이라고 정정해 주신 분 날카로운데요. 감사합니다. 아주 날카로워 이 칼처럼 말이야. 어, 저기 소도 있다. 뿅. 저기까지 던질 수 있나? 아, 너무 멀어. 아이고, 아깝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쫓아가야 돼. 아.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었구나. 좋았어. 돼지고기, 소고기. 아. 어? 어서, 어서. 자, 이렇게, 예, 했고요. 아, 지금 다 해봤죠, 이제는.
다 해봤고, 이거는 뭐 조립하는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레네이드 남았고, 아, 이걸 안 해봤죠? 머신건 제트팩. 이거는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날아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저건 서바이벌 모드에서만 효과가 있는데. 자. 왜 머신건 제트팩이냐면요. 머신건 총알이 있어야 이걸 연료로 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서는 원래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모드를 서바이벌 모드로 또 바꿀게요. 자, 서바이벌 모드는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되지? 아. 됐어. 예, 장착이 됐죠. 자, 이렇게 장착이 되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지금 머신건 총알이 계속해서 닳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료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좋았어. 밤으로 가보자. 다 죽여줄게. 뿅. 야, 이게 엄청 폭발력이 세요. 그리고 RPG보다도 더 좋은 게, RPG는 이 다시 한번 쏠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데, 자, 서바이벌 모드에서 날아다닐 수 있으면 굉장한 이점이 되겠죠. 근데 조합해서 만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조합법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엔더? 엔더인가? 엔더맨인가? 떨어진다, 떨어져. 계속해서 닳고 있죠? 좋았어. 쟤도 위에 있으니까 뭐 날아오지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제트팩하고 그레네이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모드를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3D 건 모드 아주 자세하게 전부 다 해봤죠. 총 조립하는 것만 빼고. 아, 이거 홀로그래픽 사이트?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 달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자, 좀 그래, 넓은 곳에서. 자, 작업장. 어디서 찾아야겠다. 작업 놓고요. 여기다가 M16 같은 데다가 저거를 낄 수 있나? M16하고 스코프. 아, 스코프 리플렉스 홀로그래픽 사이트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네요. 이거 그냥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아, 이거 조립할 때 만드는 건가 보다. 예. 자, 이거는 각자 뭐 해보시기로 하시고요. 예. 특별히 뭐 대단한 건 없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는
자, 수류탄 폭격이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강을 강이야? 바다로까지 이어줄까? 휴, 마치 그 2차 대전 때 융대함 폭격하는 것 같죠? 완전 길이 나 그냥. 자, 이 호수하고 강을 이어주겠어. 자, 좋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예, 모드 탐험, 모드 경험하기. 자, 저 사원을 폭격하기로 하죠. 저기는 적의 지휘부가 있는 건물이에요. 자, 돌아서 선회해서. 자, 이거 봐. 와. 저거 봐. 그냥. 나 알고 봤더니 이거 민간인 건물 아니야? 예? 지금 아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이렇게 공격을 해대가지고요 민간인들이 지금 벌써 1,000명, 1,50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좀 자, 좋아요. 예. 3D 건 모드. 근데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 물에서는 네, 뭐. 물에서도 효과가 있어? 더 깊어지나? 그러진 않네요. 예. 수류탄이 물까지 어떻게 하지 못하네. 들어가 볼까? 이거 왜 이렇게 아니구나. 자, 횃불. 아, 레드스톤 횃불은 너무 어두워. 자, 누가 있을까? 자,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죠. 수류탄 선물을. 자, 물도 있고. 자, 친구야. 친구 아이가. 어? 소문 들었나? 아무도 없어. 저기서 약간 반짝였는데. 동굴이 꽤 깊네요. 저기 있다, 친구! 자, 이 어두운 동굴에서 혼자서 쓸쓸했지? 죽여줄게. 오, 야, 여기 웬. 아래도 뭐가 있는데? 좋았어, 너도. 휴. 야,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물이 흐르고 있고, 물이, 아, 굉장히 폭포가 있어가지고 물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쟤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나? 더 이상 이제 내려,
오오 오. 끝났나봐. 좋습니다. 예. 아, 3D 겉모드인데. 아, 이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모험에는 끝이 없어. 자, 다음 편은 또 다른 모드, 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소개할 때 했었던 헬기, 비행기 모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비행기랑 헬기 종류가 엄청 많던데.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잘 아시는 모드 재미있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예.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예. 전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